안녕하세요.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목관 오중주의 리허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템포, 밸런스, 리듬,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등 앙상블을 디테일하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시작은 목관 오중주의 대표곡이죠. 하이든 디베르티멘토입니다. 어떻게 음정과 아티큘레이션을 맞추어 고전 음악의 앙상블을 만들어 가는지 집중해 보세요. 지금 소리가 막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좀 모이면 좁게 좀 해봅시다. 네. 가능한 좁게. 이 정도. 괜찮으세요? 디베르티멘토가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템포를 좀 빨리 가볍게 가는 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 옛날 그 시대에는 분명히 악기 안 좋으니까 아마 늦게 연주했다고 하는 게 분명히 일반적인 속설인데 근데 그래도 이게 디베르티멘토니까 한번 좀 더 인 포 말고 인 투로 하면. 너무 급하지 않아야 되고 다시 한번 조금만 인투지만은 너무 급하지 않는 인투란 말이에요. 조금 천천히 하면서 그냥 방향만 잘 흘러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디에서 땀 띠아 땀땀 할 때 그 사분음표 길이가 네. 어떤 사람은 약간 길게 쭉 테너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분음표 길이를 네. 좀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날까요? 안 그러면 좀 딱딱한 느낌이 날까요? 글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좀 게. 부드러운 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 리피트 마크 끝마디가 그 길이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마지막 끝나니까 끝까지 해서 크게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 좀 가볍게 디미니언도. 하기 위해서 디미니언드에서 끝날 것인지 그 사실은 뭔가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끝나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좀 끝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디미니언드 하면서 소리를 모아보는 방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리피트 마크 두 번째 마디에서 그 E플랫 음이 많이 부닥치네. 31마디부터 해가지고 약간 천천히 하면서 음정 많이 천천히 해서? 네, 네. 네. 한
조금 바순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이고 글라보다는 네, 좋습니다. 리듬을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40마디 나랑, 이게 나랑. 템포가 빨라지면은 그 16분음표하고 32분음표가 잘못하면은 몰릴 수가 있는데 그 16분음표를 충분히 강조해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야 이게 우리가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보통 그 유튜브나 다른 단체들 빠르게 하는 그 연주들 보면은 이거를 리듬을 뭐 세딥 단표 같이 빨리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오리지널로 악보대로 연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8분 쉼표 있는 그 부분이 그 쉬는 부분이 조금 다 똑같이 간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탄 사람이 동작을 좀 취하면서 그 동작에 맞추면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클라스님 한번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6분음표를 좀 길게 강조를 하고 32분음표를 좀 더 가는 쪽으로 그렇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추리면 이거니까 네. 그 뒤에 음들은 살짝 네. 좀 그렇지, 그렇지. 지나가는 네. 식으로. 16분음표, 32분음표 리듬은 괜찮았어요, 지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사인을 하시니까 네. 들어가기는 좀 편해요. 마지막 끝나는 게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나요? 리타르 단도를 하긴 하는데 약간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보다 조금만 덜 리타르 단도 하는 거 어떨까요? 혹시 바순 소리가 밑에서 좀 더 풍부하게 내줄 수가 있나요? 움직이는 소리. 이거요? 이게 요 리드를 하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데 오히려 그 내 같은 경우는 삼음이라서 더 많이 숨으려고 하고 밑에 빰빰빰빰이 밑에 이 소리가 좀 더 풍부하게 더 감싸주고 그 끝난 소리 B 플랫 소리가 농우는 많고 그래서 근데 그 B 플랫 소리는 아무래도 주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 크게 들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이든도 그 B 플랫의 소리를 제일 많이 집어넣었을 거로 알고 있어요. 봤습니다. 다 뻣뻣뻣 B 플랫 그렇게 저음이 아니고 그렇게 소리가 나가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중음이기 그래서 때문에 중음 정도. 그 삼음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삼음이 가능하게 좀 너무 이게 나타나면은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소리가 밝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 잘못하게 되면 이게 화성이 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삼음인 경우는 조금만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좀 더 크게 맞아. 그래도 이제 중음이나 저음을 담당하니까
흘려서 또 너무 고음이니까 너무 세면 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49마디에서 재현부가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 그 템포 처음 스타트 하는 것 같이 좀 더 표정을 넣어서 활기 있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 아까도 좋았지만 좀 더 의도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템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현부가 됐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똑같은 템포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신선하다는 느낌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더 앞에보다도 더 앞으로 가야지만이 사람들이 신선하게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처음보다는 처음 시작보다는 조금은 앞으로 약간이라도 가는 게 가는 느낌 좀 밝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first time은 가능하면은 피아노고 두 번째를 갔다 갈 때는 피아니시모 하려 그러면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음에 거는 좀 메조 피아노 정도로 좀 다이나믹을 좀 크게, 올리는 게 플루시 조금 그래서 크게 돌아도 될 것 같은 그죠? 되돌아 다음에 그죠? 네 메조가 피아노인데 조금 더 느낌. 네. 멜로디니까 네 전반부터 네. 리피트 전까지 네. 한 번은 메조 피아노 반복해서는 피아니시모 오케이 네. 알레그레토인데 콰지 알레그레토인데 그래도 조금 네, 지금 너무 자꾸 느려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부점이 있는 게 너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템포 느려지는 거. 그럼 의도적으로 네. 템포 당겨서 한번 해봅시다. 네. 그 다섯 마디째 그 오브웨하고 계속 연결돼 있어 타이가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띠암발 할 건지 띠라라라 할 건지가 이거는 한 프레이즈로 그냥 띠야다다다 그냥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띠라라라 하고 근데 그 나라라 들어간 그걸 혹시 이람 이라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훨씬 더 음악이 나을 것 같은데 16분음표 스타트 하는 첫 음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음악을 그러니까 아프탁트를 갖다가 레 시도레 생각하지만 시도레 아, 시도레가 아프탁트지 레시도레가 아프탁트가 아니래서 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달라. 오케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이 들리기는 해요.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디미넨도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레를 살짝 디미넨도를 했다가 새로 시작해 놓은 느낌으로 호흡하기 좋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간 앙상블 어떠셨나요? 우리가 만드는 음악에는 정답이 없죠. 저희의 리허설과 연주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연주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도 기대해 주세요. 이 다섯 개가 다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고 정말 볼륨도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개성이 굉장히 강한 악기가 다섯 개거든요. 다 다른 컬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로 조합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그 목관 오중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맞출 때는 음정이나 뭐 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볼륨도 다 상관이 있고 뭐 특히 예를 들면은 고음 악기가 소리가 컸을 때나 아니면은 저음 악기가 소리 컸을 때나 그 마다의 음정은 맞지만 그 느끼는 감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상의를 하면서 서로 그게 가장 큰 앙상블의 목적이겠죠. 보통 이렇게 곡마다 그 어떤 파트가 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악기들이 좀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디가 멜로디인지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악보를 볼 때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음량은 당연히 좀 달라요. 바순 소리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사실 바순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중간에 바순이 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듣고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다른 악기들이 좀 확 줄여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맞추죠. 그리고 플룻 같은 경우에는 고음은 높고 음정이 저음은 낮기 쉽고 그리고 포르테로 불고 호흡을 많이 쓰면 음정이 높아지고 또 호흡을 작게 피아노로 하고 조금 작게 불어야 될 때는 음정이 떨어지는 근데 또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반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미리 알고 왕승부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량과 악상을 낼 수 있고 음정이 어떻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호흡이 중요한 거죠. 좀 따뜻한 소리 때문에 금관에도 섞일 수 있고 약간 좀 목가적인 소리에도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관은 제가 좀 불고 싶을 때 좀 브라시하게 조금 낼 수 있는 반면에 좀 제가 따뜻한 걸 또 좋아해갖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또 목관은 또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게끔 그렇게 불어야 돼서 약간 그런 두 종류가 이제 약간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고 해갖고 두 가지가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으신 저는 분? 저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람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한테도 편하거든요. 물론 곡에 따라 순환 호흡이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특히 뭐 현대곡 뭐 이런 예, 그런 곡이 있는데 그렇지만 꼭 필수라고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좋죠. 저 대학생들도 다 순환 호흡을 꼭 하도록 가르치긴 하는데 그게 꼭 오케스트라나 음악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게 호흡이라든가 이게 사람들마다 체계가 다르니까 누구는 굉장히 호흡이 긴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사람들은 정말로 짧은 한 프레이즈 안에도 그걸 다 해결을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좀 약간 좀 권하죠. 그러니까 순환 호흡을 훈련하게.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호흡을 해서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든가 뭐 횡령막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을 해서 하면은 당연히 좀 길어질 수 있는 거는 또 항상 가지고 있고. 20마디를 연속해서 계속 끌어야 될 막 이런 곡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불다가 이제 한 보통은 한 4마디 단위로 숨이 차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쉬는데 대신에 좀 티가 안 나게 뭐 팀파니가 이렇게 퉁퉁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표시를 해놨다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동시에 숨을 얼른 쉬고 다른 악기가 뭐 트럼펫이나 이런 금관 악기나 뭐 이런 악기들이 중간에 이렇게 첨가가 돼서 들어오거나 이럴 때 티 안 나게 얼른 이렇게 쉬고 그런 식으로 하죠.